한미 국비 지원 요청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광주시 예산 편성 요청입니다. 빨리 모시고 싶은 한도 5.18에 대한 여러 가지 왜곡, 폐마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산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주신 예를 지혜를 받았습니다. 이상 문제입니다. 2014년부터 2025년까지 기부대 그때 개원으로서 바쁘신 나라를 보시고 또 저희 형들이 한자리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드릴 수 있고 도움도 조언도 받으셔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 중에는 자동차 100만대. 다음은 8페이지 농어촌 발전관리 서남권 산업운동기념 사업은 목과 벨트 특히 수산 수출단지는 목포 전주에서 있습니다. 농림축산부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동구 도시청산사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1단계는 국가 산단으로 그 다음에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라고 저희가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쉽지 않은 걸로 공기청정기 등 관련 산업 육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 먼저 5페이지 당면 정책 건의입니다. 개발 특구 확대 지정 건의입니다. 광주 전남 상생 협력과제로 에너지배 지원 재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문화전당 활성화를